13장입니다. 제왈 청송이 오유인냐나. 이 유자는 같을 유자입니다. 청송할 때 송자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듣는 일, 즉 소송을 듣고 나서 판단을 하는 일은 오유인냐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만, 그건 뭐죠? 송사가 이미 생긴 후잖아요. 그런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이 판사나 저 판사나 누구나 다 비슷하겠지만, 피랴 사 무송혼저, 나 같으면 반드시 소송 자체를 없게 할 것이다. 이게 대학에 나와 있겠네요. 지소 선우면 즉근도라. 먼저 할 바와 나중에 할 바를 알게 되면 그것이 구토에 가까워질 것이다. 무엇이 먼저냐 그 얘기죠. 범시발 청송자는 소송을 듣는다는 것은 치기말, 색기류야니 그 끝을 다스리는 것이고, 색기류, 그 흐름을 막는 겁니다. 근원을 막는 게 아니라 흐름을 막는 것. 그러니 정기본하고 그 근본을 바로잡고 청기원즉 무송이라. 그 근원을 맑게 하게 되면 무송이라. 소송 자체가 없을 것이다. 소송이란 뭐죠? 아닌 사람이 기다고 틀린 사람이 맞다고 주장을 하면서부터 소송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은 건 맞고 틀린 건 틀리다라고 사람들이 알게끔 해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양씨왈 자로 편원에 가히 철옥이 불지 예순으로 위국, 즉 양씨는 그 앞에 있는 문장과 자꾸 연결을 시켜서 풀이한 겁니다. 자로가 편언, 반마디 말에 가히 저록, 저록을 한다고 하면서도 불지 이래선, 예로서 사양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면서도 위국,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했으니 이는 3인으로 무송자야라. 아마도 그 사람은 백성들로 하여금 무송자, 소송이 없게 할 수는 없는 사람일 것 같다 이거죠. 고로 우기 공자지연하야 이현 성인이 분리 청송으로 위난하고 이이 3인 무승으로 위기하니라. 또 공자의 요 말씀, 즉 청송이 오유이냐나 피랴사 무승혼저라고 하신 요 말씀을 기록해서 문어 여기 실어서 성인은 소송을 듣고 판단해 주는 것으로서 어려움을 삼지 않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소송이 없게 하는 것, 그것으로서 귀중함을 삼았다라는 것을 밝힌 글이다 이거죠. 현자는 나타낼 현자니까 그것을 나타내려고 쓰신 글이다 이거죠. 여기서는 지소 본말 대학에 있는 그 말과 좀 연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근본이 무엇이고 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일, 그것이 중요한 말이겠죠.